자, 아무래도 이 개막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말씀해 드리죠. 전남 완도고등학교입니다. 김대호 골키퍼, 신찬양, 김정현, 이호준, 박영웅, 박주만, 차도영, 신현웅, 박주찬, 조수원, 서한빈 선수가 나옵니다. 윤경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광주 살레이쇼고입니다. 김윤환 골키퍼, 최형욱, 황건, 김석영, 이동원, 백하영, 김도건, 노진희, 송주혁, 고원창, 오지윤, 그리고 고인석 감독이 있습니다. 네, 광주 살레이쇼 고등학교도 포메이션이 전남 완도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네. 4-3-3 포메이션이에요. 열광적인 응원을 펼쳐줄 텐데요. 자, 검은색 경기복이 완도고등학교, 그리고 파란색 줄무늬가 살레이쇼고입니다. 이 선수들의 이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학교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연결했습니다. 자, 완도고등학교 끌고 들어갔는데요. 네. 자, 골키퍼입니다. 150명의 선수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 친구들 와줬는데요. 자, 그 열발 슈팅. 아, 네. 자, 이런 거거든요. 살레이쇼고는 바로 이게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수요. 상대의 실수를 응징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또 아마추어 축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지훈이 달립니다. 오지훈. 자, 자, 오지훈 선수 연결됐고요. 델테는 자, 선수. 자, 이번에는 정당한 예 수비를 봤습니다. 네, 지금 살레시오 고등학교 쪽에서는 좀 불만이 예. 있죠. 조금은 좀 승부욕이 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대1 대결됐어요. 선수. 아, 마지막에 네. 슈팅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자 그대로 슈팅 네. 정면. 아, 이번에는 박주만 선수 주장인 동생 쌍둥이 동생 박주만 선수가 그대로. 자, 이제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여기서 뒷공간 돌파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면 그렇죠. 자, 연결됐죠. 네,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오지윤 왼발 골. 자, 바로 그 한 방을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일당백의 또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완도고등학교 응원단은 조용한 상황이고 지금 연결이 기가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왼발로 잘 돌려놨습니다. 지금 이 김도건 선수의 이 움직임 보세요. 한 명 페인트로 벗겨내면서 스루 패스. 네. 그리고 오지훈 선수의 이 왼발 침착한 마무리는 뭐 그야말로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자, 돌아섭니다. 자, 연결됐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1등전이 되나요? 들어갑니다. 서한빈, 서한빈. 슛! 왼쪽으로 밀어갑니다. 서한빈. 자. 아,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의 발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그 조건에 모두 부합을 합니다. 자, 노준이가 가깝게 붙여줬고요. 그대로 오! 있어요! 헤딩!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골키퍼 실수인데요. 김대현 네. 골키퍼. 지금은 역시 아마추어 축구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겠죠. 네, 네 편안하네요. 됐다. 예, 됐다는 느낌이죠. 자, 지금 노준희 선수 그리고 가까이 붙였는데 이거 잡지 말고 밀어냈어야 됐어요. 정확하게 송주혁 선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송주혁 선수의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고 이걸 잡던지 아니면 네, 쳐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장우 아나운서 말씀대로 그건 사실 좀 주지 않아도 될 코너킥을 준 거거든요. 자, 지금 또 연결되나요? 자, 자, 왼발 걸리네요. 왼발, 왼발. 오지훈 왼발. 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지훈. 네. 자, 아, 첫 골도 왼발 침착한 마무리였는데 네.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분 만에 또 한 골이 터졌습니다. 반대편 포스트 보고 적절한 가마차기였거든요. 네. 자, 지금은 지금도 이 선에서 잘 밀어줬고 네. 이호준 선수가 이것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요. 잘 꺾었어요, 지금도. 네. 자, 그리고 송주엽 선수가 이번에는 어시스트 패스를 해줬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저런 상황에서 좀 당황하게 말했는데 오지훈 선수 오늘 첫 번째 골 그리고 세 번째 골 모두 아주 침착하게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틀림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느냐 그것이 오늘 관건이 또 될 것 같은데 일단 살레쇼고는 그런 실수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경기 운과도 약간은 관계가 있어요. 네, 자, 전반전 30분 경기 끝이 났습니다. 2013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나이키 풋볼 리그 왕주왕전 살레시오 고등학교와 완도 고등학교의 후반전 경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완도 고등 입장에서는 빨리 만회 골이 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걸리네요. 이 선에서 다시 한번 받쳐줍니다. 완도 고등학교. 자, 그대로 슈팅. 네, 이것이 마음이 급해요. 네. 갖고 왼쪽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 연결이 한 번에 들어갔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선수. 자, 왼발 들어가네요. 왼발 왼발 자. 슛. 아, 슈팅이 좀 약했습니다. 안쪽에서 슛. 떨어지나요? 네. 자, 지금은 김석엽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완도고등학교는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보다도 오히려 기회는 좋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 좀 붙이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골문 쪽으로 자 붙여줍니다. 조금 긴 볼, 아주 골키퍼 정면을 가고 맙니다. 김윤환 골키퍼. 자, 지금 한 명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완도고등학교 입장에서 수비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자 기회가 오는데요. 자 올리나요? 자 슛 들어갑니다. 결국 해내네요. 네. 박영웅. 자 박영웅 선수가 정말 희름답게 아주 귀중한 지금 시간대에서 많은 골을 네. 터뜨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1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단호한 표정이 보이고 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 볼이 놓치는가 싶었는데 네, 박영웅 선수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수비수 몸싸움 이겨냈고요. 네. 자 이거는 뭐 밀렸습니다. 박영웅 선수의 집중력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넘길 수 있을지. 근데 슈팅 아, 좀 높았네요. 박주찬, 박주만 선수가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거 들어갔어요. 자, 이걸 놓치나요? 이걸 놓치나요? 박영웅 쪽인데요. 다시 한번 아직까지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완벽한 기회였는데요. 네, 두 선수가 약간 겹친 것이 네. 완도고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박영웅 선수와 김동해 선수였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김동해가 바로 마무리했었던 네. 괜찮은데 박영웅 쪽으로 밀어줬어요. 자, 살짝 뛰어놓고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발 맞고 슛! 있어요! 아 이게 또 골대 맞고 나오네요. 자 골이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거의 들어갔다 봤는데요. 자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저것이 골키퍼 선을 맞고 공격수 앞으로 갔는데 네. 지금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완도고 입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그 앞에 또 공격수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보시죠. 여기서 골키퍼 키 넘겼거든요. 네. 그리고 자, 떨어지는 것이 다시 되는데 네. 아 저게 무릎을 타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이호준 선수인데 이호준 선수 수비를 맡던 이호준 선수. 자 지금 상황은 뭐 몸의 어느 부위를 맞아도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번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낮았던 볼 뒤에서 자 일단 2선에서 밀어냅니다. 자 심판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 60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에 세 골을 끝까지 지킨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개막전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네 즐거운 아마추어 축구이기는 합니다만 네. 오늘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보여줬던 어떤 공격의 방식 네. 그리고 어떤 재능 있는 선수들